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EV 첨단 소재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 7,300원 정도, 한요 정도 구간에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때 영상에서 제가 물린 분들 이제 충분히 탈출시킬 수 있고, 이제 평당간 어중간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수익 충분히 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흘러가고 있죠. 제가 영상이 좀 늦은 이유가, 요즘에 주식판에 이슈가 너무 많죠. 난리가 났었죠. 주가 조작이니 뭐니,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조정을 세게 받았었고, 하고 대응해드려야 될 종목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늦었는데, 상승이 이쁘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주주분들 마음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를 여기서 못 털었다. 여기서는 이제 수익 실현을 일부분 한 거지, 물량 아직 많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가를 다시 찍어 누르면서, 이제 뒤에 물린 개미들 이제 털려고, 주가를 내리면은 터는 물량들 다 받아 먹으려고, 그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절대 세력들 물량을 안 터죠. 여기서 털었었는데 이 가격에서 한번 더 털고 싶지, 여기서는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매집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털 만큼 털면은 다시 주가가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슈팅도 나오고 거래량도 엄청 이쁘게 터져주면서 나왔죠. 제가 상승을 할때 하락 후에 다시 반등을 할때 거래량이 잘 터져주면은 이거는 이제 추세가 다시 반전된다라는 신호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2차전지 전체적인 조정이 또 나왔었는데, 그때 웬만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 엄청나게 내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그룹주들, 이제 앞으로 실적이랑 전망이 엄청나게 이제 좋은 곳들,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때 버틴 그룹 테마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2차전지 중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 전고체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가 오히려 그때 버티면서 올랐는데, 이번에 EV가 낸또 호재가 뭐냐면, 이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프롤로지움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세라믹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라믹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 이 전고체 관련 이제 뉴스를 내면서 주가를 이제 펌핑을 시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따라타고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거기에 이전에 나왔던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기술 개발 참여 기간 선정됐던 거, 그리고 이제 LG 관련주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의 매출까지 좋아질 거라는 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EV가 매출은 굉장히 좀안 주가에 비해서 안 좋은 편인데, 이제 앞으로 주가를 올릴 준비는 돼 있고, 실적도 앞으로 매출과 실적을 올릴 준비도 끝나고 있고, 2차전지 관련해서 계속 좋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지금 다 갖춰졌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개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주가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한 상승 후에는 이제 하락도 이제 크게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반등도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세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세력을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랑 내리고 있을 때랑 시나리오를 이제 두 가지를 무조건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응하시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직장 다니시고 이제 일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차트를 다들 못 보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힘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EV 첨단 소재 제가 또 주주방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 주주방 안에서, 카톡방 안에서 제가 매수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이슈들도 제가 체크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톡방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자로 연락들 많이 오시는데 제가 따로 영상에는 공개를 안 해놨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카톡방 다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이 번잡하시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또 자료집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카톡방을 굳이 안 들어오셔도 이제 매수매도 하시는데 매매하시는데 이제 어려움 없도록 제가 이제 목표가나 아니면 이제 조정이 오면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 거기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자료집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굳이 카톡방을 안 들어오셔도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우리 어르신 분들도 지금 이 자료집 하나만 들고 계셔도 이제 충분히 혼자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EV 첨단 소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순차적으로 자료집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움될 만한 거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능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못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장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택,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 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원, 100만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막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뭐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100만 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금방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1000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돼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